베스트 메이크에서 드디어 더블캡에도 장착 가능한 차박스를 출시했습니다. 대표님 말씀이 더블캡인데 3명까지 취침이 가능하대요. 신뢰합니다. 아, 이래서 가능하구나. 약간 포켓몬을 연상하지 않나요? 근데 여기 머리 놓고 자는 사람은 없겠죠? 머리가 들어가나? 머리? 머리 놓고 잘 수는 있겠는데요? 안녕하세요. 자꾸 캠핑카 사라고 하는 사라입니다. 오늘은 대전에 위치한 베스트 메이크에 찾아왔는데요. 제가 오늘 베스트 메이크에서 세 번째로 소개하게 될 제품은 궁금하시죠? 바로 가보실게요. 짠! 베스트 메이크에서 개발한 더블캡 차박스입니다. 와, 베스트 메이크에서 드디어 더블캡에도 장착 가능한 차박스를 출시했습니다. 대박! 외부부터 살펴보실게요. 사이즈는 외경 길이 2100mm, 폭은 1650mm입니다. 기존 차박스와 동일하게 후면에는 무시동 히터 경유통 설치되어 있고요. 11V 파워 아울렛, C타입 포트, 5V USB 포트, 220V 콘센트, 여기는 오수 배출구, 청수 주입구, 외부 샤워기, 그리고 외부 전기를 쓸 수 있는 한전 인입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에 차폭등, 그리고 베스트 메이크 마크가 있는데 약간 포켓볼을 연상하지 않나요? 포켓몬스터 포켓볼 기억해주세요. 차박스 마크가 깔끔하게 데칼로 마감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옆쪽에 출입문이 있는데요. 채광을 잘 받을 수 있도록 이렇게 창도 설치되어 있고, 문을 여시면은 이렇게 문이 분리가 돼요. 그래서 여름에 이렇게 캠핑하시게 되면은 시원하게 캠핑도 하실 수 있고, 방충망이 설치되어 있어서 벌레의 침입도 막아주겠죠. 그리고 카라반 창문이 양쪽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가격부터 말씀드리자면 기존 차박스에 포함되어 있는 에어컨, 히터, 전자레인지, 냉장고가 기본으로 포함되어 있고요. 거기다 추가적으로 바닥 온돌과 하드케이스 어닝까지 해서 1280만원입니다. 오! 바닥 난방이랑 어닝까지 포함이래요. 굉장하죠? 대표님 말씀이 더블캡인데 3명까지 취침이 가능하대요. 헉,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궁금하시죠? 같이 들어가 보실게요.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아, 이래서 가능하구나. 아래쪽에 보시면은 주방 가구를 위쪽으로 설치해서 성인 두 명이 쭉 발을 뻗고 잘 수 있는 공간을 확보했고요. 이쪽은 좀 짧잖아요. 이쪽에는 아이 한 명이 자는 공간이 되니까 그러면 세 명이 정말 충분히 잘 수 있겠죠? 주방부터 보실게요. 이렇게 블랙 글라스 커버를 열면 이렇게 접이식 수전이 있어서 이렇게 사용하시다가 조리대로도 활용이 가능하시고요. 그리고 옆쪽에 조미료통이나 양념통을 놓을 수 있는 수납 공간 보이시고요. 아래쪽에는 냉장고와 전자레인지가 배치되어 있어서 출입구 가까워서 외부에서 캠핑하시면서 전자레인지 사용하기 좋은 위치입니다. 상판은 우드로 마감해서 갬성갬성하죠. 직관적으로 조절이 가능한 메인 컨트롤러 있고요. 적상계, 5V USB, 12V 파워 아울렛, 무시동 히터 컨트롤러, 바닥난방 컨트롤러, 220V 콘센트 있습니다. 상판에는 소형 가전 같은 거 올려서 사용하시면 여기 220V 콘센트가 있으니까 바로 연결해서 사용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상판 밑에는 이렇게 아담한 수납 공간 있고요. 옆쪽에 에어컨, 아래쪽에 토출구가 있어서 여름에는 시원하게 에어컨으로 사용하시고 겨울에는 히터를 튼 다음에 이거 송풍 모드로 두시게 되면은 서큘레이터로 활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차박스 안에 따뜻한 공기가 퍼져서 겨울에도 따뜻하게 캠핑하실 수 있겠죠. 아직 팝업 텐트가 설치되기 전이긴 한데요. 만약에 설치하시게 되면은 저쪽에 보이시는 저런 식으로 마감이 될 거고요. 그리고 높이는 얘도 1.9m 이상이기 때문에 키 큰 성인도 서서 충분히 캠핑이 가능하십니다. 더블캡 모델 역시 다른 차박스 모델과 동일하게 요트 플로어로 마감해서 스크래치에 강하고 내구성도 좋고 그리고 폭신폭신합니다.
아이, 푹신푹신해. 더블캡 모델이 내부 공간이 사실 더 아담하잖아요. 근데 다른 차박스 모델과 같은 사이즈의 조명을 사용해서 내부가 밝고 화사하게 느껴지는 것 같아요. 여기 이렇게 4개의 상부장이 있는데요. 캠핑용품을 수납하실 수가 있고요, 우선. 그리고 TV 옵션을 선택을 하시게 되면 이쪽 공간을 활용해서 TV가 설치됩니다. 평상시에는 이렇게 간이 테이블을 설치해서 뭐 이쪽에서 뭐 식사를 하거나 다가를 즐기시거나 하는 자식 생활 하시면 되고요. 요 테이블을 이제 밤에는 이렇게 치운 다음에 침상 공간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그럼 제가 또 인간 줄자가 돼서 누워볼게요. 요 안에 한번 다리를 넣어보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다리를 넣고 누우면은 와우! 저 지금 다리 끝까지 안 넣었는데도 되게 여유 있게 누웠거든요. 진짜 성인 두 명은 충분히 키 크신 분들도 누우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저 짧은 쪽도 한번 아이가 돼서 누워볼게요. 이제 여기가 아이 자리잖아요. 어라? 저처럼 아담한 여성분들은 성인도 가능한 것 같습니다. 이러면 안 되는데. 우선은 그래서 저처럼 아담한 성인까지 하면은 3명이 누울 수 있는 사이즈 맞습니다. 끝났네, 끝났어. 그리고 4면에 독서등이 달려있어서 따뜻한 분위기를 연출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 머리 놓고 자는 사람은 없겠죠? 머리가 들어가나? 설원이 머리 작아서 들어갈 것 같은데요? 여기 한번 도전? 머리 놓고 잘 수는 있겠는데 좀 모양새가 그런가? 참 잘 올 것 같다. 지금까지 사라와 함께 더블캡 차박스 모델 살펴보셨는데요. 마지막으로 총평을 말씀드리자면 보세요. 엄청 넓죠? 아담한 성인까지 하면은 3명 충분히 취침 가능하고요. 더블캡 유저라면 강력 추천합니다. 차박스에 관심 있으신 분들이 그럼 화장실이랑 샤워는 어떻게 하죠? 라고 많이들 물어보시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방법이 있습니다. 짠! 이렇게 외부 샤워 텐트를 설치하신 다음에 이렇게 이동식 변기를 넣어서 사용하시거나 아니면 이쪽에 외부 샤워기를 연결해서 씻으시면 됩니다. 그럼 고민 해결되셨죠? 그러면 전 또 샤워 좀 하고 올게요. 안녕! 어떻게 하는 거야?